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예정 부지입니다. 여기서 포를 짓는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이 교회부터. 예, 예. 15년 전 조합 측이 곧 철거가 된다고 장담했던 아파트 부지. 오히려 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그 뒤에 몇 개 쓰면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죠, 그런가. 집을 이제 헐고 있는 게 있어요. 어마마. 조합 측이 일부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썼던 게 저거 같은데. 저거, 이거 이 건물, 이 건물. 응. 이 건물. 예. 사무실. 아니 저, 저 지금 건물. 허물어져 가는 거. 예, 예, 저 건물. 저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예. 이렇게 집을 다 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빨리 돈을 넣으라고 그런 거죠. 저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이는 사기죠. 지금 15년. 1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15년이 2004년부터. 네.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2016년 기준으로는 116명이 남아있습니다. 학군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도 여고는 숭이 여고가 괜찮다 해서 여기를 하면 아 고등학교는 여기 다니게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뭐예요? 지금 취직해가 직장인이에요. 초등학교 때 투자한 게. 한심스럽죠? 어섭다 어서 진짜 안쓰시는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서민은 예, 핏바람 먹는 것 같아. 지역조합이라는 게 사실 솔직히 서민 핏바람 먹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집 좁고 친구들 집에 가면 아파트 번듯한데 좋은 데 있는 사는데 어? 왜 이렇게 좁은 데 엄마 사냐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렇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자식한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웃지만 속은 썩는 거죠. 오, 눈물이 나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위경진 일어나더라고 이거 생각하니까. 15년째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사업이 진행되면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지역주택조합의 마지막 승인 단계는 90%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아마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땅은 하나도 안 사놓고 허가 행위만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때문에 사업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계속 허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애초에 땅을 사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땅을 안 사는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거 아니랍니다. 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피해자가 네. 많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피해를 많이 다 봤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 주장하는 얘기고 피해가 아니지. 지금 피해자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강요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조합원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진다고 그걸 피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아니 사업이 안 가고 여기가 뭐 공중분해 됐다든가 아니면 날라갔다든가 그러면 피해자가 되지. 나도 똑같은 피해자고. 지금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15년째 되었지만 이 조합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지구 단위 계획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 저 지구 단위만 정상적으로 200세대 이상만 떨어지면은 200세대 이상만 떨어지면은 거기가 제가 지금 분양가를 1차 조합원들 5억 정도 예상하고 2차 조합원 한 6억 이상 하는데 지금 서울시내 6억 정도 분양되면 다 나가거든요. 거기 위치가. 예.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도 아, 이 사람은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쇼만 하는 거야. 계속 서류만 계속 들고 쇼만 하니까. 이거는 뭐 지금 15년이 된데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만약에 이게 도대체 연한이 언제까지 있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저 땅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자격이 다 박탈돼서 뭔가 완전히 그냥 깡통이 된 건지 이런 것도 도저히 뭐 구청에 물어봐도 알 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사람이 사나? 그러니까
돈 내고 바보 취급받는다는 속상함과 무력함에 조합원들은 15년째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